박철인 선수도 대학까지 농구를 했던 선수인데요. 약대 감각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다시 한번 돌파 두 점. 자 반대 팀에서 이 턴어라운드 동작으로 두 점을 만들었다. 자 또다시 리바운드 잡았죠. 정해찬 들어오면서 더블 클러치 두 점. 정해찬이 거의 뭐 다시 한번 두 점을 또 만들어냅니다. 아, 너무 잘하는데요. 그러네요. 자 슛 모션으로 안쪽으로 잘 찔러줬고 정해찬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. 분위기를 가지고 나요. 아웃 넘버인데요. 옆으로 뛰어줘야죠. 야, 네. 하지만 정해찬이 마무리해줍니다. 1대1 상황에서는 정해찬 선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반칙밖에 없을 것 네. 같아요.